대장정 파고 파봐. 다 윤석열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올 거라고. 최순실하고 윤석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할 때 최순실하고 얼마나 자주 만났겠어? 그 안에서는 거래가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 저들은 큰 도둑놈 만나면 한탕했다. 왜냐,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먹을 것이 올라오는 거거든. 그들의 비리가 자기네들의 밥그릇이야. 그러니까 오만까지 다 잡아가지고 뒷덜미 지고서는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거거든. 거기에서 기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김만배는 기싸움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최순실도 여간 내기 아니라서 기싸움 할 거라. 이제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때가 됐다 그랬는데, 이제는 박근혜가 나설 때가 됐어. 박근혜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윤석열한테 마구 조작 수사를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고, 대통령에서 탄핵까지 됐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거는 뭐 때문일까? 아무도 없잖아.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자식도 없고. 최순실밖에 없었는데, 최순실이 붙들려 들어가고, 진짜 기댈 데라고 아무것도 없는 호불단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변희재가 저렇게 도와주겠다고 그럴 때, 박근혜가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와가지고, 국민을 살려야지, 나라를 살려야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박정희도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너무 많았지. 그야말로 친일의 표본이지만, 아무튼, 이 나라가 어디로 갈런가, 용기 있는 사람 한명 나와야지. 그렇지, 그래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할지언정, 나라 살리려고, 경제를 살리려고 애쓴 사람이 박정희였잖아. 근데 이 사람은 갖다가 바치잖아. 지금 나라를 완전히 거꾸로 경제를 파탄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할 거야? 내가 바이든을 욕하고 바이든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서는 함부로 반도체 갖고 장난쳐, 전기차 갖고 장난쳐, 왜 이러는가? 바이든은 바이든 나름대로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 안 살리면 안 되는 아주 긴급 상황이니까 누구라도 자기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딱 걸고 들어가야 되는 게그 사람은 또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귀신이라도 자기 역할을 하는데, 이건 뭐, 윤석열만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냥 갖다 보나 박는다 그러지. 조공, 상납,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지금? 자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버티나? 김건희가 살살 달래가며 잘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저 바보들이 저래봤자, 아무 힘도 없어. 국민들이 뭘 알아? 이러고 옆에서 살살 꼬시고 있는 건가? 조중동이 어떻게 정신을 차려? 조중동이 윤석열을 이용해 먹는 건데, 김건희를 이용하는 건데. 윤석열 정권은 5년이지만 조중동은 벌써 100년이 다 돼가잖아. 자기네들의 그 아성을 지키려고 저러는 건데. 나라가 없어서 일본밖에 없었을 때도, 일본 밑에 있을 때도 조선은 살아남았잖아. 조선님은 나라 생각하는 언론이야?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 조선은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다른 데는 불이 나는데 거긴 불이 안 나? 한국 타이어도 불 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다들 정도로 완전 나라를 망치는 저런 데를 그냥 놔둬?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원수야, 원수. 조선일보가.